네, 청주장이 안강 이남 3대장이었던 것 혹시 아십니까? 그 중심이었던 남주동 일대 근대사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. 조미애 기자가 전합니다. 현재 육거리 시장 인근 1920년대 청주 우시장. 갓에 도포까지 두르고 소를 끌고 온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룹니다. 5일장까지 함께해서 70년대까지도 보부상 수만 명이 몰려드는 한강 이남 3대 시장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. 해산물, 수입품까지 없는 게 없는 만물시장으로 기억됩니다. 장난을 많이 보이죠. 그러니까 버글버글하지. 지금 백화점이 몰려드는 거 그런 정도가 더 절실하게 필요했지. 그때는 청주 시민의 보금자리지. 얼마나 달라졌을까? 든든한 한 끼에 막걸리 인심까지 더해 운보 김기창 화백도 즐겨 찾았다는 해장국집은 4대째 터를 지키고 있고 시중에서 보기 힘든 농기구도 여전히 팔고 있지만 상권은 쇠퇴했습니다. 장날은요 자전차 끌고 사람이 많아서 끌고 갈 수가 없었어요. 사람이 빡빡하게 막 밀려서 95%는 줄었어요. 옛날에 비하. 6.25 이전까지 약방이 즐비했던 약점 골목은 가구거리로 바뀌었습니다. 1920년대부터 운영해온 대동한약방과 일대 소수 한약방만이 쓸쓸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. 불을 끌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. 그러니까 뭐 그냥 그대로 전 변소가 됐다. 가대동과 그때 많이 없었으니까 그 수역을 늘어서 그런지 뭐 장관색하고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은 청주 남주동과 남문로 일대에서 전성기를 보였던 청주 근대사를 책으로 발간했습니다. 사실 청주 장날의 원조인데 그 장터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거기서 또 숨겨져 있었는지 토박이 어르신들의 그 기억 속에 들어가서 중부 내륙의 대표적 상권으로 명성을 자랑했던 청주 근대사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미입니다.